지난 월요일 불이 난 합천군 율곡면 일대의 산림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경남에서 17년 만에 가장 큰 피해가 난 걸로 추정되는데요. 참혹하게 남은 이 산불 피해 현장을 윤경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하늘에서 본 합천군 율곡면 야산입니다. 새까맣게 변한 능선 줄기가 불길이 번진 길목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산을 가득 메운 침엽 수림은 푸른빛을 잃었습니다. 초속 7m 강풍에 흩날린 불씨는 산 곳곳에 까만 상처를 남겼습니다. 산림 피해는 도 경계를 넘어 경북 고령으로 이어집니다. 민가 주변 야산까지 새까맣게 탔습니다. 산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산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비탈에선 나무 기둥들은 시꺼멓게 그을렸습니다. 골짜기에는 물 대신 숯과 재가 쌓였습니다.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잿가루가 자욱하게 흩날립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능선을 따라 뒷산으로 불이 번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림 당국이 추산한 산불 피해 영향 구역은 합천 185헥타르, 경북 고령 490헥타르, 축구장 950개 면적입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까지는 한 달가량 걸릴 예정이지만 추산 면적으로는 2000년대 들어 경남에서 두 번째, 17년 만에 최대 피해입니다. 불꽃이 막 하늘불이 돼버린 한 3, 4분 만에 다 타버리고 한 뼈다리가 불꽃이 동네를 덮칠 것 같은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두근두근했죠. 나만 분들 뿐이 없고 막 목이 터지더라. 불이 안 하고 확 질렸죠 뭐. 산림 당국은 입산자 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아직까지 통보가 없고 저희들은 아마 그뭐 실수에 의한 화재 실화 정도로 지금 현재 추정만 할 뿐이지. 산림 당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헬기를 투입해 뒷불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